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좋아요랑 구독,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양념 돼지구이, LA 갈비, 갈비 주먹밥, 갈비 김치찌개, 숯불 소세지 이렇게 시켜봤는데 이게 47,000원입니다. 정말 제가 한번더 속아보자 하고 시켰는데 역시나 양이 엄청 적네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김치찌개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갈비 김치찌개 이게 6,000원이에요. 6,000원. 맛있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내가 왜 속았냐면 세트가 다른 게 있었어. 내가 저번에 시킨 건 B번 세트고, 이번에 이거는 C번 세트란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좀 많이 올줄 알았지. 이거는 양 메뉴가 달라서. 아, 비싼 건 아니야? 근데 여기 저번에 내가 먹어봤을 때 얘기했잖아.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. 깻잎도 사야겠다. 그래서 돼지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.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. 왜 감기 걸렸을까? 왜냐면 낮이랑 밤이랑 우쭈쭈쭈님,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기온 차가 좀 심한가 봐요. 네. 우쭈쭈쭈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. 여자를 못 만나면 병 생긴다고? 에블리님, 별풍선 1,0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엘블리 대표님께서 1,00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엘블리 내 마음속에 저장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 좀 가격이 많이 나와서 좀 긴장했는데, 식비를 지원해 주시네요. 고맙습니다. 저는 왜 이렇게 김을 좋아할까요? 왜요? 왜 강퇴를 해? LA 갈비. 와, 지금 LA 갈비 몇개 있냐면, 하나, 둘, 한 10개 있는 것 같아. 와, 정말 비싸긴 비싼가 보다. 근데 맛은 있어요. 안타깝게도 비싼데 맛이 있어. 할 말이 없네. 맛이라도 없으면 에이, 양이 왜 이렇게 적어? 이제 안 먹어. 그러는데 맛이 있어. 아, 참, 이거 진짜. 연기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요?
지우찡 2부 때꼭 보자. 새로 오신 팬들, 열혈 팬들 소개시켜 줄게. 예전에 저 방송 초창기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부회장님이셨는데, 한 1, 2년 만에 지금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. 우리 미남님 어서와요. 반갑습니다. 저 서울 살아요. 송파구 방일동. 다 합쳐서 47,000원. 여기는 친목 되나봐. 됩니다. 저만 왕따 안 시키면 돼요. 뭔 말인지 알겠어요, 유남세? 만약에 친목한다. 되게 친하게 지내. 근데 저를 왕따시키는 순간 바로 존목이 되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알겠죠, 남세? 나만 왕따시키지만 안 시키면 돼. 근데 대부분 친목하면 나 왕따 되지. 갈비 좀 먹어봐. 친하게 지내면 다 좋잖아. 근데 그 호칭 정리 잘 해야 되고, 처음 오신 분들이 나처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고, 그러니까 결론은 친목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? 된다는 얘기, 안 된다는 얘기야. 와, 김치찌개 갈비가 엄청 들어있어. 맛있어. 그렇지, 눈치껏 하라는 얘기지. 그렇지. 찌개 6,000원 값 하냐고? 찌개가 진짜 최고예요. 유일하게 찌개만 그 창렬이라 그러나? 제값보다 훨씬 더 많은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꿀루나님 안녕하세요. 갱그류기로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.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. 여기요? 함스 생긴 지 얼마 안 된댄데? 함스 갈비집. 함스 갈비집. 나중에 보디빌딩 대회 나가시면 식단 관리 해야 되는데 할 자신 있으십니까? 그럼요. 자신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죠. 소세지. 다이어트 하는데 콜라 괜찮냐고? 괜찮겠어? 안 괜찮지. 아, 뭐야. 제가 잠을 30분 더 자려고 쓴 적도 있고, 머리가
좀 이렇게 길어서 막 눈 밑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모자 쓰고 한 적도 많아요, 최근에. 여기 주먹밥은 진짜 맛있어. 만들어서 줘요. 엘블리랑 UDT랑 사귀냐? 언제적 루머를 지금 또 말씀하시는 그거 한 6개월 전에 이미 다 퍼졌던 루머예요. 예. 저 사람 과거에서 왔나? 주먹밥 먹고 김치찌개 먹고. 맛 들린다. 김치찌개만 시켜 먹을 수 있나? 죽인다.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,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. 아, 찌개만 시키면은 주겠지, 이거? 조카타요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우리 조카타요님, 한명 된다? 미니쿠퍼님 또한개 팬가게 감사합니다. 미니쿠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맞지, 맞지? 팬가입 해줬지? 근데, 다시는, 이제, 안 시켜 먹고 싶은데, 여기 너무 비싼데, 양에 비해. 왜 이렇게 맛있지? 진짜 어이가 없네. 아, 비싼데 맛있어. 아,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? 47,000원이야.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요? 되게 맛있어. 근데 너무 비싸. 또 먹어요? 야구 오사다 32님,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. 20개 감사합니다. 야구 54대 32요? 뭔 뜻이야? 야구 54대 32. 진짜 모르겠다. 뭔 구치소 뜻인지. 노숙자님,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. 우리 노숙자님 2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. 땡큐. 뭐야? 자기도 뭔 뜻인지 몰라. 응? 그 솔직히 남자 시청자랑은 뭐, 썸탈 생각 없습니다. 예. 그런 질문 좀 자제해 주세요. 네, 남자랑은 절대, 진짜, 절대.
김치찌개 안에 갈비가 들어있어요.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될지어다. 믿습니다. 될지어다. 구원의 배에 오르기 위해선 믿음이 중요합니다. 네. 오빠 저랑 결혼해요. 덜렁덜렁. 뻥 안 치고, 진짜 죽빵 날라가. 진짜로. 농담이라도 하지 마. 남자랑 결혼 안 해? 정신 차려. 아, 비싼데 맛있어. 아, 할 말이 없어. 연상 연하 중에 뭐가 더 좋아요? 여자면 다 좋습니다. 내가 뭐 연상 연하를 따져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상이면은 연상도 좋은 거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하면 연하도 좋은 거고. 어디로 가야 저를 볼 수 있어요? 저요? 저는 구원의 배에서 볼 수 있어요. 될지어다. 저 505기요. 될지어다. 요즘에 구해줘가 되게 핫하죠? 저도 최근에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. 왜 이렇게 헬스케 보이냐고요? 아니야, 열심히 읽고 읽어 왜. 지금이 생방중입니다. 익사이팅은 접은 게 아니라 가끔 해요. 그 담배를 좀 참았다가 피는 느낌, 술을 좀 참았다가 먹는 느낌으로 참았다가 하면 더 병신 같으니까. 뭔 말인지 알지, 유람쌤? 아, 그냥 하지 말라고? 문신은 왼쪽 팔에 있어요. 윗통 한 번만 벗어주시면 안 돼요? 너가 옷통 까서 거울 봐. 똑같아, 너랑. 벗어봐, 이거. 니 벗고 봐. 문신이요, 2부 때 보여드릴게요. 내가 은빛 여신을 찾다고?
무슨 소리야. 야, 이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진짜 제 허벅지가 말벅지라고요? 아, 죽인다 진짜. 오, 마늘, 고추, 아, 고추 매워. 아, 진짜 조그만 거 고추, 진짜 조그만. 우리 팅커송님께서 고추 좋아 그러시는데 이 고추 좋다는 얘기죠? 아, 아 매워. 유디티야, 싸움 잘하냐? 맞짱 뜨자. 어, 너랑 싸워. 응. 너 자신과 맞짱 떠요? 어, 어, 매워. 쫄았네, UDT 출신이. 어, 아이쿠. 진짜. 대치동호타루님, 펜션 1개 감사합니다. 대치동호타루님, 1개 펜션 감사합니다. 맛있지, 맛있지? 지금 혀가 아파요. 고추 매운 거 싫어요? 내 머리 펌한 거예요. 확실히 메뉴가 약간 고기류랑 한식류를 먹으면 좀 적긴 해요. 시청자가 번역해봐야겠다. 쌀덩어리를 먹다. 이게 뭔 뜻일까? 사실 오늘 치토스 먹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먹고 있더라고.
LA 갈비 왜 먹는 거야? 답답해. 왜 이렇게 안 뜯기는 거야? 아, 졸맛이야? 아, 이 맛으로 먹는 거야? 잘 안 뜯기는 맛? 아, 진짜로? 왜 이렇게 안 읽어? 뚝배기 깨버릴라. 다 안 읽네? 뚝배기라는 말 어디서 나온 거예요? 근데 맛있긴 맛있다. 존예현이? 가만히 있어봐, 존예현이. 왠지 내가 알고 있는 존예현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그치? 맞아? 맞지, 친구? 어서 오고. 보고 싶었다. 디티 형 실제로 보면은 K 무서워요. 내가? 치킨 뭐 먹으러 가? 갈비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. 완전 꿀. 뭐가 레전드야? 뭐가? 유리키님은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에요. 저요, 드라마 보면서 진짜 계속 울어요. 저 감수성 진짜 풍부해요. 막 노래 듣다 울어요. LED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우리 리드님 또 한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. 눈물이 자꾸 나. 막 그리고 저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도 막 울어요. 특히 이런 거. K-pop 스타, 뭐, 슈퍼스타 K, 뭐, 프로듀스 101, 이런 거 있죠. 그, 프로듀스 101 시즌 1에서, 막, 유정이가, 막, 엄마랑 통화하면서 울 때 나도 같이 울었어요. 나는, 우리, 어? 그, 울면 같이 울어. 막 그리고 걔 누구야? 걔 누구지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
펭귄. 펭귄 이름 뭐지, 펭귄? 안무 잘 못 따라가가지고, 댄스 선생님이, 소해가 막 춤 못 추고 있는데, 야, 너, 그 선생님이 뭐라 하잖아, 막. 놀러 왔어? 그만하고 싶어? 막 그러다가, 이틀 뒤에, 검사를 했는데, 막 소해가 잘 춰. 아이고, 아이고, 씨, 뭐. 잘해. 노력을 해서 이틀 동안 밤새도록 노력을 잘 쳤어. 그때 막 선생님이 울었잖아. 아, 소해 보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약간 눈물 맺혔잖아. 그, 나도 울었어. 나도. 그리고 막 태양의 후예 보면서도 같이 울고, 도깨비 보면서 막 같이 막 오열했어, 오열. 그 남자는 막 그 있잖아, 막 마지막 울면서 막 아 막 같이 울고 막 아씨, 나 너무 슬퍼. 나 드라마 보면서 왜 이렇게 울지? 그 상속자들에서도 차은상 어머니가 말씀 못하시잖아. 근데 타니 엄마한테 막 구박받은 다음에 그 드라이 클리닝 그거 이렇게 막 영어로 연습하잖아. 막 써잖아. 드라이 클리닝 그거 차은상이 보면서 울 때 나도 같이 울었어. 아 너무 슬퍼 진짜. 나 이제 막 너무 막 울어. 잘 먹었습니다. 녹화만 여기까지. 뿅!